안녕하세요. 피터 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있었던 튜브리스 타이어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2부로 컨티넨탈 5000이라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5000의 클린처 버전과를 또 비교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착하는 과정, 그리고 사용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이제 그랑프리라는 타이어인데요. 5000이라고 해서 뭐 5000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여기서 새로 출시한 튜블리스 타이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카본 클린처 휠을 사용 중에 있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영상을 봐주신 덕분에 제가 튜블리스 타이어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구독자님들의 도움으로 타이어는 샀지만 휠은 제 돈으로 용돈으로 다시 사야 했다는 함정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휠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컨티넨탈 5000의 튜블리스의 경우에도 할인을 하는 거를 잘 찾으시면은 하나에 48불에서 50불 정도의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박스 외형부터 보면은 튜블리스 타이어가 일단 훨씬 크게 나옵니다. 바로 옆에 놓고 봐도 한 1.5배 정도 큰 박스를 볼수 있고요. TAL이라고 쓰면서 튜블리스임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해놨죠. 일단 박스 열어보도록 하죠. 두 타이어를 이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기만 해도 어느 쪽이 튜블리스인지 아시겠죠? 이쪽이 튜블리스입니다. 클린처는 대비를 해보시면은 림 베드가 이제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클린처는 이제 상당히 얇은 림 베드를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림에 고정이 되고 이 안에 튜브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데 반해서 튜블리스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림 베드만 타이어의 림베드에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그냥 공기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베드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고무로 이루어져 있죠. 클린처의 경우에는 훨씬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월 일단 컨티넨탈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클린처의 사이드월과 튜블리스의 사이드월을 만져보면은 튜블리스가 훨씬 두껍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월에 의한 펑처 역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기대가 되는 타이어입니다. 그러면 튜블리스와 클린처의 일단 무게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하죠. 튜블리스 타이어의 경우에는 301g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클린처는 216g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클린처의 경우에는 여기에 튜브를 이제 더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80g 정도가 늘어나니까 둘의 무게 차이는 뭐 거의 안 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타이어를 휠에 끼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클린처 끼는 거는 뭐다 아실 테니까 커버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튜블리스 타이어를 튜블리스 휠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로 구매한 새 휠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튜블리스 타이어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이제 테스트 차 한번 장착을 했었는데요. 튜블리스 타이어들의 단점을 꼽히는 게 장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휠과 타이어의 궁합인지 아니면 타이어 혼자만이 이 타이어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는 거는 빡세지 않았습니다. 한쪽 면을 껴주고요. 다른 쪽
또 넣어줍니다. 이거를 낄 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타이어가 림 안에 보면은 이제 림이 U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U자의 가운데로 이 비드가 위치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그랬을 때 둘레가 가장 작아지니까요. 반대쪽도 넣어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비드가 U자의 가운데로 위치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돌아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튜블리스 경우에는 장착 전에 튜블리스 밸브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네, 한 이 정도가 이제 남았을 때 모든 구간을 튜브를 안쪽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장착이 완료가 됐죠. 이제 튜블리스 밸브의 이제 반대쪽에는 이런 고무 링을 끼워 주셔야 하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고무 링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너트를 끼워 줍니다. 이 튜블리스 밸브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림과 네, 딱 붙어야 바람이 새지 않겠죠. 그래서 딱 붙었을 때 반대쪽도 이제 씰을 해주는 게 이 고무 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트로 고정을 시켜주면 제가 쓰는 펌프는 네,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펌프인데요. 가성비가 아주 좋죠. 그냥 장펌프로 이제 장착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로 넣고요.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넣도록 하죠.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튜블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실란트를 넣어서 펑크에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림베드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실란트를 다시 부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튜블리스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제 컨티넨탈 5000 튜블리스 타이어죠. 현재 림이 27mm이고 타이어는 25mm이기 때문에 두께는 한 27mm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라이딩을 몇 번 한 상태인데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충격이라고 할 만큼 너무 좋아서 클린처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처 타이어 세트가 이제 여분으로 한 3세트 정도가 집에 있었는데 같이 돌려가면서 쓰려고 그랬는데 이걸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안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중고 네, 사이트에 올려버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알루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카본 자전거를 들어봤을 때 정도의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승차감을 느꼈고요. 예, 그리고 구름 저항 역시 좋아진 것 같은 게 제가 맨날 하는 이제 시도하는 TT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순위권에 들고 요 며칠간 계속 콤을 따고 있는 상태고요. 도로 충격 흡수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그냥 충격 흡수라든지 뭐 구름성이라든지 펑처 대처라든지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스페어 튜브를 이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자전거 감량에 무게 감량에 큰 도움이 되죠. 솔직히 이제 클린처나 뭐 튜블러보다는 튜블리스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거툴 가지고 안 다녀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실제 주행할 때 무게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라면은 다시는 다른 튜블러라든지 클린처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다음번은 튜블레스로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타이어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컨티넨탈 타이어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성능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튜블리스 타이어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튜블리스를 써본 소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